나는 어떻게 푸는지. 일단 y는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 이 모양이 어떻게 되게 돼? 0에서 접하고 이쪽에 접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.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. 그런데 자 여기서 1이 0이지. 2분에서 1 되니까. 맞지? F랑 1이 0이 맞잖아. 와. 달라서? 그림이 이상해서? 아, 그건 마음이 삐뜬 거. 자, 이 상태에서 잘 봐. 여기니까 변곡점 뭐야? 자, 지금부터 뭔가 내가 분명히 많이 설명을 했어. 뭘 했냐면, 자, 변곡점의 3배가 세근의 합이야. 왜냐하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근이 3중근 가질 거니까 얘를 3배 한게 세근의 합이어야지. 그렇지. 바로 구할 수 있네요. 근데 봐봐, 여기서 잘 봐. 또 하나. 얘를 알파라고 두면, 분명히 가르쳤잖아. 0, 알파, 알파지. 얘는 0, 0, 이 점은 2알파만 나와. 세근의 합은 항상 일정한데, 중근, 근향근 갖는 거. 야는 중근 가지니까 0, 0, 네모가 0 더하기 2알파일 거잖아. 가 2분의 3일 거잖아. 그럼 알파 다 보이잖아. 그래서 알파가 아마, 요게 네모지. 요게 2알파고 알파니까, 지금 알파가 얼마지? 잠깐만요. 요거나 4분의 3. 이 점은 좌표가 4분의 3. 얘가 2분의 3.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안쓴게 뭐야? 어쨌든 지금 쓰면 fx에다가 빼기 x는 최고점 계수는 못 간다니까. 여기서 x 빼기 0의 제곱 x 빼기 2분의 3이고, fx 더하기 x는 최고차는 똑같을 거고, x 빼기 0, x 빼기 4분의 3의 제곱. 아니, 뭐 빼기. 안쓴 거를 어떻게 하냐? f 프라임 0이 1이지. f 프라임 1이 1인 건데, 프라임 0이 1이니까, 왜냐면 f 프라임 1을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0을 하는 거야. 근데, 자, 이 식은 쓰면한테 f' x 빼기 1 되고 여기는 x 제곱이 있어서 미분을 하든 했을 땐 x가 있어서 0이니까 안 쓴단 말이야. 이거를 미분하는 거지. 이거를 미분하면 f' x 더하기 1은 a에 안 미분하면 0, 1, x 빼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안 해도 되는 거 이해가냐? 왜냐면 이거 미분해서 x 하면 여기 x는 있으니까. 아니 여기는 할 필요 없다니까. 0 넘으면 0이니까. f 프라임 0이 1이기 때문에. 그래서 뭐야? 여기 0 넘으면 1이니까 2는 0 넘으면 a 곱하기 16분의 9. a는 9분의 30인가? 얘가 9분의 30인데 어디가 편하나? 3 넣기가. 위가 편하나? 여기 3 넣는 것보다. 근데 마지막에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한 것 어디에? 같아요. 그러니까 X는 3다 넣고 난 다음에 A로 정리를 하고 나 마지막에 A에 9분의 31을 넣으면 이걸 6분의 9A 빼기 이거 저 이걸 전개가 된다고? 그러니까 F3은 3 플러스 그러니까 3 플러스 3 넘으니까 3 넘으면 9니까 사라져 32고
3 넣으면 2분의 3이고, 이거 하면은 16이고, 48, 3. 자, 여기서 잘 봐. 지금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, 내가 계속 강조한 거, 알파, 알파 0, 0, 0, 2알파. 계속 강조했다. 균과 계속한 게. 또 하나, 그게 뭐다? 변곡점의 x좌표의 3배가 맞지? 모든 근의 합이다. 그건 늘 3차함수 일정하다. 그 다음 여기서 1과 0의 1에서 미분 계수와 0에서 미분 계수가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 변곡점이다. 이러면 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오고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지, 나머지는.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. 이게 요걸 안 쓰면은 아마 여기에 알파 놓고, 알파 놓고 2알파 놓고 해가지고 뭐야. 위아래가 같다 해서 항등식 써서 알파와 A 구하면 돼. 그 다음에 알아서 해도 되고.